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법 페인트입니다. 오늘은 작은 베란다 칠을 왔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졌다. 베란다, 비닐보양, 카바링,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보일러, 보일러 배관 이렇게 쌌고요. 페인트 부르면 안 되겠죠? 정리를 잘 해가면서 계획을 잘 잡고 마스킹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창문도 넓게 큰 걸 이용해서 사이즈 카바링 900, 90cm짜리죠? 90cm짜리를 이용해서 넓게 보양을 했습니다. 이쪽 창문도 지금 보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잘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바닥 보양은 다 마친 상태고요. 이제 벽을 기존에 순페인트가 드비라는 것을 긁고 있습니다. 긁는 도구로는 도구는 삼각해라를 이용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떨어질 것 같은 데는 다 띄고 있습니다. 여기 녹이 났죠? 녹난 곳에는 녹방지에 페인트를 바르듭니다. 면적에도 누수 흔적이 있습니다. 면적을 깨끗이 긁어냅니다. 긁을 때는 좁은 부위보다는 좀 넓게 한번 해봅니다. 긁히면 더 넓게 범위를 가져가죠.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하시면 주변은 안 긁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넓게 합니다. 이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를 긁지 마시고 넓게 한번 해봅니다. 넓은 데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파인 곳들은 포티 작업을 할 겁니다. 보일러실 위에도 이렇게 포티를 잡아야 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수 흔적 있죠? 면적도 한번 긁어줍니다. 물때를 벗겨내고 난 후에 그곳에 녹방지형 페인트를 바를 겁니다. 그래서 물때가 흐른 자리도 주변을 한번 긁어봅니다. 페인트가 물 먹어서 습기 찬 곳이 있는지 없는지 넓게 긁어봅니다. 그러면 긁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기존에 페인트 칠하면서 페인트가 덩어리가 진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긁어냅니다. 놔두면 후에 두 작업자가 한 곳 모양 표시가 날 수가 있죠. 그 모양을 칠하면 칠이 매끈하게 나오겠죠. 그렇지. 파티를 이용해서 냅둡니다. 그다음에 물때가 흐른 자리도 한번 잡아줍니다. 떨어진 것도 잡아주고요. 에어컨 쪽에 유성 실리콘 발라있는데요. 위에 잡는 겁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퍼트는 일반 핸디코트가 아니고 외부용 아크릴릭 필러라는 제품입니다.
이 퍼티에는 본드가 들어있어서 바르시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본드 냄새가.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지용 페인트를 바를 겁니다. 녹이나 있죠? 방지용 페인트를 발라줍니다. 녹이 난 곳에는 꼭 바르셔야 됩니다. 물때 흔적에도 녹이 번지지 않도록 물때가 이제 스며든 거거든요. 이렇게 발라서 표면을 2차 오염 얼룩을 방지합니다. 발라놓고 난 다음에는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 후에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해서 모든 과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준비 작업을 마쳤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혹시 하다가 빠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퍼티는 잘 됐는지 금가고 깨지고 균열한 곳에 보수는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녹물이 배어나온다든지 물때가 생겨서 얼룩이 배어나온 것은 모두 약품 처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인트를 뿌립니다. 페인트를 뿌리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된 페인트, 그 다음에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페인트를 뿌릴 겁니다. 아니, 그 자기 거래처 사람들도 없나? 물 500이어 됐지만 또 여기도 세달라고 하네. 다 먹었는데 찍어요, 그래?
한성 세라믹 실버 포커트를 베란다에 벽면에 보수 작업을 준비 작업을 마친 후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칠하기 위해서 빌방했던 거 전부 다시 원위치로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작업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작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둘러봅니다. 그 후에 비닐을 제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비닐을 치고 다시 뿌려야 되는 그런 이중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 살펴봅니다. 세밀하게. 이제 녹방 된 곳에 녹이 배어나오는지 얼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네,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페인트가 뭉쳐서 흐르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가 중간에 덜 뿌려져서 얼룩이 비치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확인이 다 끝나고 나면 비닐을 모두 제거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면 비닐을 모두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비닐 보양한 것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상태에 있던 그대로 모든 부속물들을 원위치시켰습니다. 일단 보일러, 가스배관, 주름관 원위치시켰고요. 수화기 원위치시켰고요. 빨래건조대 원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마친 겁니다. 작업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